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하면서 이제 대선 전국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가장 유력한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런 양강 구도, 양강 대결 구도가 선명해졌습니다. 일단 당장 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을 지금 치르고 있으니까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이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윤석열이 야권의 대표주자로 나설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10월, 국민의힘은 11월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먼저 여론조사를 통해서 현재 판세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10여일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7.5%. 그 다음 이재명이 25.5%인데 2% 차이인데 이재명 후보는 0.9%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하락세가 주춤한 상태로 이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25%, 27% 구도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위협하고 있는 2위 후보는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은 16%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위협하고 있는 후보는 최재형입니다. 최재형 후보는 또 1.3%포인트 올라서 5.5%, 5%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선두에 대해서 이낙연이 빠르게, 좀 빠른 속도로 계속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이 입당을 했으니까 윤석열이 선두에 최재형 후보가 빠르게 도전하고 있다. 최재형 후보가 5%대라는 의미 있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은 정치에 등판한 뒤에 좀 하락세를 겪었죠. 지지율이.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는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국면인데 국민의힘에 입당한 효과로 약간 반등하지 않겠느냐. 다시 지지율이 조금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달 2일에는 초선 의원들과 또 미팅을 가진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효과로 해서 지지율이 다시 소폭이지만 반등세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윤석열 추격에 나선 최재형 후보. 최재형 후보도 다음 달 4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최재형 후보도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의미 있는 지지율이라고 하면 두 자리로 역시 봐야겠죠. 최재형 후보가 10%대로 언제쯤 접근할 것이냐. 일단 상승세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놓인 과제는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윤석열이 강점을 보여왔던 소위 중도층의 지지, 이 중도층의 지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은 지금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국민의힘도 곧 이제 후보 경선이 들어가게 되는데 양측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도층의 지지가 강한 윤석열과 이재명이 1위를 달리고 있고,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최재형, 이낙연이 2위로 추격을 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부가 어디에서 날 것이냐는 중도층에서 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중도층이 워낙 넓게 포진해 있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중도층의 성향이 과거와는 달리 어느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굉장히 유동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바꾼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재명으로, 또 이재명,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윤석열과 국민의힘 쪽으로 지지를 빠르게 바꾸는 이런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다. 물론 아직까지 지지를 결정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중도층을 공략하는데 윤석열과 이재명처럼 중도층에서 강세를 갖고 출발한 이런 후보들이 이번 대선 전국에서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기존처럼 전통적인 지지층을 업고 중도층으로 진출하는 그런 후보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최재형과 이낙연입니다. 최재형과 이낙연이 이렇게 1위 후보를 얼마만큼 따라잡느냐, 또 역전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양당의 후보 경선을 지켜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지지율이 약간 반등하는 효과는 올 것이다. 근데 중도층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지금 당내 경선을 하면서 소위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죠. 친문, 호남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지금 뭐 적통 논쟁, 백제 논쟁,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쟁,
이런 논쟁들을 벌이면서 많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도 어쩔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2위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적통 논쟁을 계속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피해갈 수도 없다. 또 지금 이재명의 입장으로서는 중도층을 겨냥해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갖고 가고 싶지만 지금 현재 당내 사정상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리한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낙연도 상승세가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제는 뭐 호남 친문의 지지세를 가져올 만큼은 가져왔다. 이낙연으로 좀 모였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이낙연의 추격을 따돌리고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느냐의 관건은 최종 막판에 반 이재명 후보, 이낙연을 비롯한 정세균, 추미애 이 반 이재명 후보 단일화를 이재명이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막판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만큼 당내 경선에서 상처를 덜 입고 민주당 후보로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다른 반윤석열 전선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후보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당내 검증에서 얼마만큼 상처를 덜 입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면서 이제 당 밖에 남아있는 사람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중도층의 지지를 유지해 가야 된다, 또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당내 경선을 하면서도 윤석열 후보가 계속 안고 가야 될 과제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강점이 이 중도층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상당히 외로운 처지에 몰려 있죠.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호의적인 의사표시, 메시지를 계속해 왔죠. 그런 것들도 고려한다면 이 대목에서 윤석열이 안철수의 손을 잡는, 안철수와 연대하는, 이제 국민의당에 들어왔으니까 과감하게 안철수의 손을 잡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점입니다. 당내 반윤석열, 윤석열을 추격하는 많은 후보들의 검증 공격을 이겨내고 또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격을 넘어서는 방법도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당내 경선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데는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넓게 포진하고 있는 중도층 유권자들은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민주당 후보든 국민의힘 후보든 누가 합리적인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하느냐,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갖가지 정책을 어떻게 개선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자질 검증 못지않게 그런 비전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대결, 또 현재로서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양자대결 구도가 선명해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선명해진 구도에서는 어느 쪽이든 당내에서 일어나는 그 혹독한 검증과정, 이 검증작업에서 상처를 덜 입고 중도층에서의 지지율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 승부는 거기서 갈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